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호정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판명상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었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요 25가지의 예쁜 다육들의 이름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담았었어요. 요 다육들을 이렇게 판명상으로 담다 보면은 이렇게 이름 같은 경우를 놓치시는 부분도 많고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도 이렇게 빼먹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다육들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종잡 포트 다육들을 소개할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워낙에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기도 하고 이렇게 다육이들을 영상으로 비췄을 때 되게 커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종잡포트 다육이라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조그만 콩분 다육이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즈가 식물이 4에서 5cm 좀 이 포트를 넘어가면 6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종잡포트 다육이다, 쪼꼬미 다육이다, 콩분 다육이다 이렇게 판매되는 다육들은 아주 굉장히 되게 작다고 생각하시고 식물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조그만 다육들은 요 다육만 키우시는 또 매니아분들이 계시죠. 콩분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환경상 나는 도저히 큰 분에서는 다육이들이 퍼지고 옷자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거리대에다가 넣었다 뺐다 할 때 너무 힘에 부친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이렇게 바꾸는 추세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가정집에서는 큰 화분들은 이렇게 손쉽게 다루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은 화분들을 또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런 분들 때문에 요 예쁜 작은 콩분 다육들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콩분 다육들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요 콩분다육도 심을 화분 두 가지 제가 준비해 봤어요. 요거는 중국 화분이고 요게 가로 직사각형 화분인데 너무너무 편해요. 군생 심기도 좋고 외도 심기도 좋고 아주 편하고 내경으로 하면 7cm고 여기 세로는 6cm예요. 그리고 높이도 6cm 이렇게 나오는 직사각형 리본 화분이고 개당 3,000원의 가격을 하고 있어요. 색깔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요 아주 정리하기 딱 좋은 요 사각 화분은 서인경 화분에서 제일 작게 나오는 사이즈예요. 서인경 화분에서 작은 사이즈 잘 만들지 않는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아주 손쉽게 심을 수 있는 이렇게 딱 종잡포트 지금 제가 이렇게 넣어봤잖아요. 종잡포트 다육들을 딱 심기 좋은 그런 사이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보면은 내경이 약간 수제분이라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6cm를 조금 넘어가고 있죠. 정사각형 화분이고 높이는 7.5cm를 하고 있어요. 요 색깔은 서인경 화분의 특색이 유약이 똑같이 생긴 다육 화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조금씩 형태가 다르고 색깔이 달라서 이건 색깔 지정이 어려우시고 랜덤으로 발송되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당 5,000원의 가격을 하고 있는 서인경 콩분이에요. 콩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중간 정도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서인경 화분 개당 5,000원 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요 25가지 다육을 차근차근 한 번씩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요거는 로미오라는 빨간 창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요 빨간 창은 또 훌쩍 떠나기도 잘 떠나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너무너무 요 색감과 형태가 예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창 종류죠. 요렇게 아주 조그만 요렇게 모종판, 이건 종잡포트도 아니고 모종이에요. 모종. 모종으로 이렇게 나와서 판매가 되는데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뿌리는 있고 오로지 상토에만 심어져 있어서 요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로미오라는 창 종류고 요거가 개당 5,000원씩이에요. 가격이 원래가. 근데 제가 이렇게 명절 지나고 처음으로 올려드린 영상이니까 2+1으로 해서 3개 요렇게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2개를 구매하시면 개당은 5,000원씩이고 2개를 구매하시면 요렇게 하나를 더 드려서 이렇게 3개 예쁘게 합식할 수 있는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죠? 이 7.5cm 사이즈에 저렇게 3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로미오라는 이거 그리고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 저희 모래요정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제일 좋아하시는 이 별표 이름표를 제가 하나씩 다 넣어드릴 거예요. 이게 저의 오늘 선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로미오 2+1 보여드렸고 개당은 5,000원씩이고 2개 구매하시면은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 그거 선물로 드리는 행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레드벨. 레드벨은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예쁜 빨간 형광 빨강색으로 물이 든다고 아주 잘 굳혀보시면 진짜 예쁜 빨간색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 레드벨도
요렇게 제가 아까 어떤 화분에 넣어놨지? 리본 화분에다가 이렇게 쏙 담아놨죠. 다육이는 진짜 화분빨이라고 포트에 있을 때랑 이렇게 화분에 심어놓으면은 진짜 깜찍하고 귀엽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 레드벨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그리고 아이시그린. 하얀 백분의 예쁜 각을 자랑하는 요 아이시그린. 핑크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요 아이시그린은 6,000원이고 다 대부분 2두예요. 요렇게. 다 종잣포트 다육이고 아이시그린은 6.5c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사이즈들이. 그리고 요 레드베리. 따글따글한 요 레드베리가 엄청 빨간색으로 물이 든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물론 그 물들이는 작업이 쉽진 않지만 거리대에서 따글따글 굳히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요 레드베리가 이건 한 몸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적심해서 키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귀여운 포트 속에 쏙 있으니까 이런 거는 두 포트 합식하셔도 예쁠 것 같고 아주 작은 분에 뭐 한 포트만 넣어도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레드베리 요 레드베리 가격은 2,000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파랑새는 햇빛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금만 해가 부족해도 치마를 입는다고 그래도 너무 예뻐서 꾸준하게 사랑받는 다육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맨날 소개시켜드리는 요 파랑새예요. 요 파랑새 지금 약간 빨개지는 거 보이세요? 제가 한 2주 정도 지금 밖에 노숙을 시켰는데 아직은 일교차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물이 많이 들진 않았지만 이게 코끝에 이렇게 빨간 색깔 코끝에 점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요 파랑새 3,000원씩이에요. 게다가 다음 이거는 홍씨. 빨간 색깔 창중에서 그래도 무더운이 잘 견뎌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홍씨인데 요 홍씨는 가격이 6,000원이에요 아까 로미오라는 요 아이랑은 조금 다르죠. 요거는 전체가 이렇게 검붉은 빛으로 해서 검은색 라인을 그린다고 하면 요 홍씨는 이렇게 아주 새빨간게 라인 없이 이렇게 물이 드는 창이에요. 요 홍씨의 옆에 있으니까 로미오 진짜 조그만하죠. 이렇게 홍씨. 그 다음에 블랙 주얼리. 블랙 주얼리는 정말 색감이 물들었을 때 아주 환상적으로 물이 들어요. 빨간 펄을 고추장 찍듯이 입장에다가 이렇게 탁 그 유약 바르듯이 이렇게 담궈 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주는 요 블랙 주얼리는 10,000원이고요. 그리고 손톱이 환상이다. 엄청 물들면 펄감 있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품종이다라고 제가 보여드린 요 아이가 바로 모히또. 요 모히또는 요 초록색감만으로 있어도 너무너무 예뻐요. 심어놓으면 더 예쁘고 요 손톱도 이렇게 아주 삐죽삐죽하면서 위에서 보면 동글동글한 입장을 하고 있는 요 모히또 가격은 7,000원이에요. 모히또도 흔치 않았었는데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첼로. 물드는 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물이 드는 요 첼로. 이렇게 벌레가 지나간 자국처럼 회초리 맞은 것처럼 짝짝짝 줄로 물이 들어가는 요 첼로도 아주 요 손톱이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죠. 그렇게 해서 요 첼로는 가격 7,000원. 그 다음에 캐라리언. 캐라리언은 진짜 지금 거의 2년째 꾸준하게 계속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가격까지 진짜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왔어요. 캐라리언 4,000원이고 아주 달달달 달궈져서 짱짱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백분이 있는 거는 지금 물을 주고 나서 물이 마른 상태고 지금 뿌리가 얼마나 좋냐면은 빨리 분갈이 해달라고 이렇게 밖에까지 다 삐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따글따글 잘 야무지게 이렇게 굳혀져 있는 캐라리언은 아주 형광빛 분홍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제가 분무기로 칙칙 물을 뿌려놓으면 아주 더 예쁜 색감을 자랑할 수 있지만 너무 예뻐 보이면 또 받으시고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적인 이쁨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캐라리언 가격은 4,000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아보카도 크림. 이 아보카도 크림은 진짜 예뻐요. 그리고 가격도 예뻐요. 아보카도 크림 가격은 2,000원이고 이거 입꽂이도 엄청 잘 되거든요. 이거 재미삼아 한번 키워보셔도 되고 정말 툭 던져놔도 아주 잘 크는데 물들었을 때 아주 핑크핑크하고 또 노랑노랑하게 물들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해요. 이게 아보카도 크림은 끝에가 이렇게 뭘로 찝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흉터처럼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그 모습도 이제 묵으면 묵을수록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게 아보카도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아보카도 크림 가격은 2,000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쇼트 영상으로 요 엘 히어로라는 요 품종에 물드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엄청 가운데가
약간 신비롭게 레드벨벳 퓨어러브처럼 젤리젤리해지는데 그 색감이 여기가 완전 분홍색으로 바뀌어요. 아주 예쁜 분홍색으로 물이 드는 요 이름은 엘 히어로예요. 기간티아라고 장미꽃같이 생긴 그런 품종 중에서도 엘 히어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완전 레드벨벳 퓨어러브랑 그런 아이들에서 나온 건지 아주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혹시 쇼트 영상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요 엘히어로 물든 모습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엘히어로는 가격은 7,000원이에요. 그리고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도 이게 손톱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이거 물을 짱짱하게 물을 줘놓고서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더 예쁘게 화면 봐도 된대. 이게 택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약간 말려놓은 상태예요. 요렇게 낭창낭창 말라있는 아이들은 받으시면 바로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 물을 한번 주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분갈이 해주시면은 더 예쁘게 잘 자리 잡을 거예요. 요렇게 예쁜 파이어필라 가격은 3,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 에케무스톤. 에케무스톤, 아주 조그만 에케무스톤인데 에케무스톤 진짜 예쁘죠. 여기 색감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진짜 딱 뭘로 깎아놓은 듯하게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투명하면서 좀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요. 그렇게 생긴 요 에케무스톤 짱짱하고 이것도 가격은 3,000원이에요. 요 에케무스톤 지금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는 다육들은 아주 작은 5cm 정도가 되는 종자포트 다육들이에요. 그리고 요거 동글동글 입술이 아주 두툼하고 매력적인 요 품종은 바로 아마빌레. 아마빌레가 묵어야지만 이렇게 오동통하고 두꺼운 입술을 자랑하는 그런 품종이에요. 묵어야지 볼 수 있는 요런 모습. 아주 핑크빛으로 라인을 예쁘게 그리는데 이렇게 통통한 게 아주 매력이에요. 이렇게 통통하게 매력인 아마빌레 가격은 3,000원이에요. 그 다음 요거 미뉴에트. 제가 아까 아마빌레보다 입장이 조금 좁은데 닮았다고 했잖아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 여기 아마빌레고 여기 미뉴에트인데 입장이 조금 아마빌레보다 요게 미뉴에트가 좀 좁죠. 근데 미뉴에트는 조금 더 노란빛이 강하고 약간 노린노릇 하면서 모닝듀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노라면서 약간 주황색으로 라인을 예쁘게 그리는 품종인데 고아이하고 엄청 많이 색감은 닮았어요. 이렇게 예쁜 미뉴에트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 있던 품종이거든요. 요 미뉴에트 가격은 2,000원이에요. 요런 거 가격도 좋고 하니까 3개 이렇게 똥똥똥 합식해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하나씩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린 화분에다가 귀엽게 식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미뉴에트 가격은 2,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아리엘. 멀로 사랑 엄청 많이 받잖아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멀로처럼 오렌지가 아닌 요거는 자줏빛 멀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리엘이 정말 정말 예쁜 품종이거든요. 요 아리엘은 철화도 예쁘고 요렇게 외두도 되게 예뻐요. 요 아리엘 가격은 3,000원. 그 다음에 지금은 아직은 홍포도가 아니라 청포도 색깔이지만 따글따글 굳혀지면 아주 귀여운 동글동글한 귀여운 품종 홍포도. 요 홍포도도 가격은 2,000원이에요. 아주 똥실똥실 예쁘죠? 요게 아주 적색으로 물이 든다고 하면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아주 굉장히 예쁜 품종이에요. 여름에 물 관리만 잘 하시고 너무 덥고 습하지 않게 관리하시면 아주 괜찮을 거예요. 요 홍포도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루비도나를 너무너무 닮은 핑크쿠루. 뭐 오팔리나나 루비도나 뭐 그런 계열 아이들하고 이렇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너무 많이 닮았죠? 요런 것들은 나중에 달구면 더 맑은 자줏빛으로 물이 들면서 요 코끝이 더 빨개요. 코끝만 그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그렇게 달달달 달구시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미인 종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런 거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모아서 귀엽게 합식하셔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요 핑크크루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와가요. 몇 개만 더 하면 25가지를 다 소개하는 거예요. 요 치아와. 치아와는 뭐 다육이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 손톱은 아마 요 치아가 최고지 않을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가까이 잡으면 근데 크지 않아요. 아주 조그맣답니다. 이렇게 요렇게 잡을 때 요 예쁜 손톱 그리고 맑아지고 나중에 묵어지면 이 손톱이 너무너무 더 예쁘게 물이 들어서 가장
자유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꼭 사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예요. 요 치아 가격은 2,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글램이, 요 글램핑크가 글쎄 올 가을 맞이로 아주 가격이 좋은 가격으로 나왔는데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구매해 왔어요. 요 글램핑크 가격은 5,000원이고 아주 형광 붉은색, 약간 레드벨도 물들면 진짜 요렇게까지 형광 빨강으로 물들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통통한 글램핑크 가격은 5,000원이고요. 그리고 요 키스키스 군생, 요 키스키스 군생은 다져질 대로 짱짱하게 다져져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지금 벌써 다 굳혀져서 아주 짱짱한 돌덩이 같이 만들어졌거든요. 키스키스가, 이 키스키스도 약간 창종류 계열이랑 이렇게 교배가 돼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원래 외두로 대품이면 키스키스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부담 없는 금액대가 더 좋죠. 이렇게 키스키스 가격 9,000원 군생, 이렇게 제 군생만 골라왔어요. 그리고 이거 핑크 크리스탈, 핑크 크리스탈은 이렇게 진짜 늘 소개할 때 똑같은 멘트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색깔이 정말 크리스탈이라는 보석처럼 아주 투명해지면서 전체적인 입장의 라인이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게 그리는 그런 품종이에요. 지금은 뭐 아직은 색감이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예쁘게 굳혀지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핑크 크리스탈 가격은 4,000원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손톱 예쁜 애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손톱이 진짜 요거는 치아 저리가 치아 다음으로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손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시죠. 그리고 묵으면 묵을수록 입장이 뭐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봉황 느낌처럼 이렇게 앙하고 우물이고 있어요. 요 매력 때문에 요 블루드래곤은 대품부터 요 귀여운 소품까지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이에요. 요 블루드래곤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그리고 아주 예쁜 두다, 젤리의 원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주황색깔, 지금 살짝씩 주황빛이 도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살짝씩 주황빛이 돌기 시작했는데 요 누다 가격은 너무 좋아요. 2,000원이고 아주 짱짱하고 예쁜 요 누다, 던져놔도 잘 큰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 예쁜 누다까지 해서 제가 오늘 25가지 다육들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쭉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야무지고 귀여운 콩분 다육들이 취향 저격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키워보실 만한 다육들로 선별해 봤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모래요정 번호로 뭐 주문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귀여운 다육들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다육을 소개하면 좋을지 또 한번 또 예쁜 아이들 또 열심히 모아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